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가만있어 봐. 그러면 오늘 이제 명절인데,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친지 분들 오셨는데, 잡아 끌고 오신 분도 계시나 모르겠네. 억지로. 네. 어제 보니까, TV에 보니까 이제, 우리 저걸로는 저희 사형이 되시는데, 법륜스님이 증문즉설 이 TV가 설 특집으로 나오던데, 그래서, 저도 마침 얼마 전에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신다 그래서 질문을 좀 몇 개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특집으로, 증문즉설을,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셨던, 많은 분들 해주셨던 질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일부는 제가 이제 글로 써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것도 차차 뭐 기회가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해서 같이 답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애정 결핍까지도 생각했었죠. 늘 외롭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늘 혼자였고 지금도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런 나를 자신도 모르겠고 친구 하나 없어도 외롭지 않는 법은 없을까요? 이제 뭐 이런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우울함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우울증이 있어서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저쪽에서 할 겁니다. 전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적게나마 복용 중인데 얼마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2명과 비슷한 또 2명 증상이 왔습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조용한 곳에 있으면 머릿속이 울립니다. 청력에는 이상이 없어서 한의원에 다니면서 자연의 소리인 차폐 음원을 처방받아 듣고 있지만 조용한 곳에 가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감이 드는데 이것이 뇌에 또 자극을 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음악 감상하고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뇌울림 소리에 신경이 쓰여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예전에 질문을 했다가 이런 답을 받았었나봐요. 받고 실망을 하셨나봐요. 예전에 스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소리와 함께 있어주려고 하면 더욱더 소리가 커집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일에 몰두하면 잘 안 들리는데 그냥 무시하면서 익숙해지고 의식하지 말라는데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깊은 우울감, 또 요즘에 보면 사회에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뭐 고독감, 그러다가 이제 심리적인 좀 어려움, 장애 증세도 있고, 그러다가 무슨, 뭐 다양한 그 심리적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뭐 깊은 외로움 같은 것들을. 감사합니다. 느끼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보면 이렇게 함께 있어도 그야말로 어찌 보면 다들 만나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뭐 이러는 시대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이제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봤던 친구 중에는 요즘에는 그런 친구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군에 오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1년, 2년, 길게는 3년을 단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보지 않은 집 안에서만 살았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완전히 그 폐쇄, 대인 공포증, 바깥에 누군가 만나는 것 자체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사실은 불교는
어찌 보면 참, 그 이제,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싶은 것이 어제도 저도 사실 그 법륜스님의 증문직서를 한번 보면서, 아, 참 법륜스님도 참, 그좀 힘드시겠구나 싶은 생각도 한편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법륜스님은 이제 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좀안 하시고 줄이고, 그냥 쉽게, 쉬운 답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쉽게 쉽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생들이 원하는 건 어찌 보면 그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그것을 이렇게 주시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요. 이 공부는, 때로는, 이 삶의 진실이랄까? 그것을 들려주는 것이 오히려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게 전혀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진실을 들려줬을 때,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너무 황당한 것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라고, 머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걸 수도 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 전면 대치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저렇게 짧게 짧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 이게 좀, 이게, 뭐랄까,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해야만 이걸 좀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아, 그냥 짧은 답 속에 저 이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싶은 것들도 있었어요. 보세요. 외로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사니까 질문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못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바뀔 수 없을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원하는 대로 살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그 모든 질문들이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질문이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산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더잘 살아야 한다.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잘 사는 삶을 살고 싶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이 나라는 걸 기준으로 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밥 먹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내 인생 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내가 한다. 내가 산다, 내가 행위한다. 이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망상이죠.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한다는 것은 진실은 내가 할뭐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는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좋게 바꾸려고 애쓰잖아요. 이제 이 질문에 이참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아예 질문을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서 전체적으로 같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에요. 이제 비슷하게 연결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스님, 빗방울 하나조차도 다 떨어져야 할 자리가 정해져 있고 우주법계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인생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짜여진 대로 사는 것인가요? 노력해서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정해진 시간에 운명이 짜여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렇게 질문하기가 쉽죠. 운명론이냐, 뭐 숙명론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없다고 하니까 불교에서는 내가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없다.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입니다. 몸은 육신이고 마음은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한 의지가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나라는 건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느낌 느끼고 나쁜 느낌 느끼는데 그런 실체적인 나라는 건 없다는 소리입니다. 생각하는 나, 의식하는 나라는 게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물론 우선 막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 이걸 참, 뭐, 처음부터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없고.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계곡, 무아라고 해서 나라는 게 없다. 나라는 게 없다라는 게, 이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은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내가, 난 외로워. 난 우울해. 나는 괴로워 죽겠어. 나는 문제가 있나 봐. 내 인생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몸이 어디가 아프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여기 아프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실까요? 어디? 아니, 나는 완전 몸 완전 건강하다. 아니, 쌩쌩하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어요, 이렇게. 다 어딘가가 아파요. 다 어딘가가 조금씩은 안 좋아요, 아프고. 아픈 것에 대해서 그냥 아프구나.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프더라도 뭐 그냥 아픈 대로 또 삶은 사는 것이고, 뭐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아픈 것 때문에 죽겠어. 난 미치겠다. 나는 완전 정상이 되고 싶은데 미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삶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다 대고, 내가,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굳게 믿는 한 생각, 아상이, 아집과, 나다라는 망상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그걸 더잘 살아야 되고, 내 인생에서 우울증은 물러나야 되고, 괴로움은 물러나야 되고, 홀로 있는 어떤 그, 우울함, 외로움, 뭐 이런 건 없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내 생각과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냥 지금 이렇게 혼자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한테 어떤 귀에서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 해볼 거다 해봤어요. 물론 이거를 저한테만 와서 얘기를 들으면 다 해결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시고, 병원 갈거다 가시고, 진료대로 받으시고 다할건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사나 약사나 뭐 한의사나 이렇게 자격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걸 제가 한다면 저는 법을 어기는 거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럴 수도 없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잘 모릅니다. 의학적 지식 제가 없죠.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거긴 가서 하시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병원 다 가봤다. 약 먹을 거다 먹어봤다. 병원에서 할 진료 다 받아봤다. 한의원에서도 할거다 해봤다. 심리치유센터 가가지고 다 해봤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원에 가는데 나는 죽겠는데 병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나는 귀가 지금 이상한 소리가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나는 먼짓을 다 해도 안 된다. 하시니까. 이게 다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치유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내가 괴로움이라고 해석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고,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 도망갈 데가 없죠. 이 우울증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외톨이, 외로움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나는 지금 외로운 사람이고, 난 지금 우울증이 있어서 귀에서 막 이명이 들립니다. 이걸 피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병원 가서 도망가든, 병원 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그걸 없애든, 할수 있는 건다 하셔라.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으니까, 다 해란 말이죠. 그런데, 저한테까지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경우냐면, 할거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뭐랄까, 답변이랄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어이없는 답을 주죠. 너무 황당한 답을 줍니다. 지금 우울하단 말인가? 지금 괴롭단 말인가? 지금 막 우울증이 생겼다. 아프다. 힘들다. 그게 지금 현실 아니냐?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해왔느냐면, 그 현실과 싸워 이기기 위해, 그 현실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이건 없어져야 돼,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우울함 따위는 없어져야 돼.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돼. 근데 이분도 이러죠? 나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입니다. 외롭고 관심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 외로움을 없애려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내가 다가가는 것도 남들이 싫어할까봐 괜히 눈치 보인다. 그리고 다가간 노력을 해볼까 하다가도 에휴 이거 하면 또 뭐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상대가 너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것도 겁나고 싫은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외로워서 누군가가 그리워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또 그것도 싫어요. 부담스럽고 겁나고.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럼 어쩌라는 거야? 혼자 있겠다는 거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이 이분의 현 주소입니다. 이분의 실상이에요. 이분의 진실은 지금 이건 거예요. 이거. 이럴 수는 있죠. 당연히. 우리는 누구나 이래요. 사실. 누구나 외로우면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 또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또 막 함께 있는 것도 또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누구나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분의 현 주소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 어이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불법은 무위법이라는 얘기를 하죠.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할 일이 없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지금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울까요? 지금 이건 문제라고 내 생각으로 해석했으니까, 낙인 찍었으니까. 나는 지금 문제 있어. 나는 지금 괴로워. 난 이걸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 근데 이게 저 사람처럼 이 우울증만 없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주변에 사람들만 많으면 내 외로움이 없어질 것 같아. 내 스스로 딱 해석을 해놓고 내가 판단한, 내가 해석한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행위하잖아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대로는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벌어야 돼. 나는 주변에 친구가 더 많아야 돼. 나는 좀 우울증이 있으면 안 돼. 난 몸이 아프면 안 돼. 나는 등급도 더 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줘야 돼. 칭찬도 더 받았으면 좋겠어. 내 자식들 내 말 하는 대로 잘 좀 됐으면 좋겠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진급도 잘했으면 좋겠고 취직도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중요한 날에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뭐 이제 다양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뒤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과 자꾸 싸우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면 행복한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로워. 아직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자기 생각이라는 생각이 만드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생각이 꾸며낸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생각대로 100% 된 적이 없었어요. 이건 됐지만 또 딴 게 안 돼요. 진급이 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서 완전 행복할 것 같은데 진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또 괴로워요. 마침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막 힘들게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이 딱 됐어요. 그럼 행복하던 것도 잠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적응할까? 어떻게 내가 이겨낼까? 요즘 저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가 그나마 차라리 조금은 난데 거기도 비슷하고. 제일 힘든 게 언추 들어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중학교 선생님인가 봐요. 고등학생은 차라리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조금 이제 정신 차린 나이가 좀 됐고 중학교 때는 뭐 완전 막 중2병이라는 그래서 무섭다는 게 진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초등학교도 선생님들이 서로 저학년 선생님 할 날이지 5, 6학년은 무서워서 못 할 날은 안 할 날인데 담임을. 그 친구들과 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친구들과 수업을 하는데 때로는 어떤 학교는 이런 학교도 있는 거죠.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학교 중에는 나는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학생들
예를 들어 30명 중에 28명이 자거나 딴짓하거나 만화책 보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혼을 내려고 하면 다 대들어요. 때려봐라, 때려봐라. 아니면 뭐 심지어는 떡대가 좋은 선생님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가 진짜 이러면 되겠어 하고 여기 이렇게 딱 잡으니까 0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완전 자동반사적으로 내가 잡음과 동시에 내 목소리를 같이 잡더라고. 저는 사실 선생님들 고민들을 들어보면요, 야 선생님들이 진짜 힘든 직업이구나,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구나. 정말 이게 학생들을 제가 사실 중학생이 사실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싶은데 이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까지 괴로운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괴로운 거죠. 뭘 해도 괴롭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근데 보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은 원인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생각이 꾸며낸 그 세계로 가기 위한 거. 근데 그 세계로 가기 위한 왜 가야 돼요? 지금 생각이 꾸며낸 세계 말고 지금 벌어지는 이 세계, 내가 당면한 이 세계, 지금 이미 되어져 있는 이 세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세계, 이게 진짜잖아요. 이것만이 눈앞에 언제나 진짜였잖아요. 사실 진짜라는 게 뭐예요? 생각은 내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난 이렇게 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아 저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병이 나면 안 돼 했는데 병이 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더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몸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죠. 이처럼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내 견해는 정말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을 뿐이지 그걸로 인해 갖고 싶은데 더 못 가지면 괴롭고 밀쳐내고 싶은데 안 밀쳐지면 괴롭고 생각대로 안 돼요. 인생은 인생은 뭐대로 될까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이 현재대로 돼요. 지금 있는 이대로 됩니다. 언제나 지금 이대로 되어 왔어요. 100% 이대로 완전히 완성되어져 있었어요. 늘. 근데 우리는 이 진실, 늘 되어져 있는 대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대로의 현실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만들어놓은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1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하루 뒤에는 어떻게 돼야 되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이 생각이 만든 거 그거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즉 지금 여기라는 완전 당면한 현실, 당면한 진실 왜 이걸 내가 진실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이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만 살았어요. 과거 한 번도 살은 적이 없어요. 미래를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그냥 이것만 살았어요. 눈앞만 살았어요. 매 순간 지금 처한 현실, 처한 삶 지금 이대로 이것만 살았잖아요. 한 번도 이거 아닌 걸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건 싫어요. 명절 되기 전에는 야 그래도 빨리 명절이 왔으면 휴가 명절 하면 또 보살님들은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휴가를 그리워한다 아니면 주말을 그리워한다 야 빨리 휴가가 왔으면 제가 엊그제도 서울 갔다 이렇게 비행기로 이제 부산 오는 비행기로 이렇게 오는데 뒤에 이제 막 왁자지껄 뭐 여학생들인가 봐요. 막 왁자지껄 막 어디 여행을 갔다 오나 봐요. 막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집에 오는 길인가 봐요. 왁자지껄 떠드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냐면 야 역시 집이 좋다. 야 이제 드디어 집에 간다 이러면서 막 서로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여행 가기 전에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여행 가서 지내다 보면 또 집에 가고 싶어요. 또 집에 가면 또 이래 있다 보면 또 여행 가고 싶고요. 명절이 되면 이게 또 빨리 끝내고 싶고 법문 들으러 너무너무 듣고 싶어 법문 들으러 왔는데 법문 듣다 보면 아 이게 좀 빨리 좀 끝나지. 법문 들으면 빨리 좀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항상 다음 순간을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순간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늘 과장되어 있어요. 과장되어 있습니다. 여행은 가면 실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행지에서 하루하루 보낼 때는 사실 그렇게 막 좋고 막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든 일들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만든 건 늘 환상적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거 환상 이게 우리를 들뜨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자꾸 꿈꾸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거라서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거라서 늘 약간 과장돼 있어요. 환상적으로 이렇게 과장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막상 현실이 되면 우리 군인들 제대하는 날 그렇게 꿈꾸고 그리워하는데 제대하는 날 어떠냐고 물어보면 막 좋아 죽을 것 같다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요. 이상 막상 이게 되고 나니까 별 느낌이 없다거나 그냥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각이 만든 거 과거나 미래에서 만들어진 거 이건 전부 다 허상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걸 쫓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50포 100포 차이지. 우울증, 외로움, 진급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뭐 성적 걱정, 늙음과 죽음에 대한 걱정, 모든 걱정이 사실 다 똑같은 걱정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기 위한, 지금 이대로는 싫고 저리로 가기 위한, 내 생각이 꾸며 놓은 그 세계로 가기 위한 싸움, 투쟁,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거든요. 단 한 번도 지금 여기 있고 싶은 생각은 새해가 되면 뭔가 이렇게 내년에 내가 꿈꾸는 말을 하고 또 절에 오면은 부처님께 뭔가 확 기도하고 빌고 하다못해 어디 선앙당에 가서도 빌고 어디 바닷가 가서도 빌고 모든 다 잘 빌잖아요. 근데 그 빌 때 지금 이대로이길 빕니다. 이렇게 비는 사람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이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건 이미 와 있는 거니까. 빌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눈앞에 있는 진실은 눈앞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생각 속의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울함이 있다. 그게 진실이다. 지금 우울하다라는 그게 진실이다. 외롭다. 그게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함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계속해서.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한 번도 벗어나지 않겠다. 내가 외로워해 주겠다. 우울해하게 주겠다. 그것과 같이 있어 주겠다. 지금 여기 있겠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이분도 우울함, 어떤 소리가 나, 이명이 들리니까 그 이명과 함께 해주세요라고 제가 했더니 이명과 함께 해주면 더 소리가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쉽게 말해 이런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은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즉 제가 지금 이 순간과 같이 있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게 답이란 얘기지. 그렇게 하면 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야만 내가 생각한 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우울함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럼 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지. 그런 처방인 줄 알아요. 그건 다 세상의 처방이죠. 저는 지금 있는 이것과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으란 얘기입니다. 죽으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죽을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있으란 얘기예요. 그 들리는 소리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과 같이 있으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과 같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소리와 같이 있긴 같이 있는데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이 듣고 있으면 없어진다 그랬어. 없어진다 그랬어. 하니까 이것과 같이 있으면서 이 없어지길 기대하면서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소리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리 없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더 큰 욕심이죠. 이 소리를 없애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이 소리와 같이 있잖아요. 그 진짜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에게 예스 해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진실이니까 그것과 나는 그냥 지금 함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런 처방은 다른 제가 뭐 자격증도 없이 의사 약사들이 주는 약을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방을 뭔가 해라라는 처방을 주면 해라라는 처방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요. 해라라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자격증도 없는 저에게 스님 자격증도 자격증이라고 하면 또 자격증은 있긴 있지만 근데 스님 자격증은 다른 세상 자격증과 완전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자격증은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자격증이잖아요. 그때 세상에서 만든 자격이지만 근데 불교에서의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이냐면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얘기해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할 게 없다. 하지 마. 하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멈춰라. 지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 하려고 했던 마음을 멈춰야지만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
이것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 여기에 당도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완전히 내가 존재할 때 지금 여기에 내가 완전히 지금 여기와 하나가 될 때 그때 답이 열린다는 거죠? 라고 우리가 묻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답이 열린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이 나야, 내 생각과 느낀 감정, 의식이 나야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존재가 답이 아니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이게 내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색수상행식이 공하다, 무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망상을 부려봤는데 어제 법륜스님의 증문직설을 듣다가 야,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야, TV에서 나보고 나와서 증문직설 하라려면 나는 막 첫째 일단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순발력 있게 법륜스님은 짤막짤막하게 답을 착착착 잘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맞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순발력 있게 5분 내로, 3분 내로 내가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3분 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기 절대 못하고 이해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어떤 분 글을 읽다 보니까 야,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막 점점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내 의식이 정말 확장되고 정말 행복해지고 뭔가 문제가 막 사라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긴 한데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법문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해되는 범위가 있지만 안 되는 범위가 반드시 있더라.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의식이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법문을 1년을 들으면서 계속 내 생각으로 또는 불교 교리로 여러 가지 가지고 이 스님 법문을 다 이해하려고 그냥 막 애를 썼는데 그게 다 이해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모를 뿐이라고 하셨군요. 모르는 건 그냥 모름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내 머리로 이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1년 걸렸잖아요, 이분도. 근데 1년 걸렸다고 해도 아직도 습이 남아가지고 계속 해석해요. 근데 그 3분 만에 어찌 답을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이런 오온이 공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요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몸이 공하다 이런 건 뭐 대충 머리로 생각해도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게 다 실체가 아니라고 텅 비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느낌 왔다 가니까 생각도 왔다가 가니까 뭐 그렇다 치자. 그런데 불교는 자유의지를 중요하는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유의지가 어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의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지만 없는 게 아니라 의식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다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아까 이분 말처럼 그럼 운명론이냐 숙명론이냐 이런 질문이 대번에 나와요. 불교는 운명론 아닙니다. 숙명론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운명론, 숙명론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냥 무기력해지죠, 사람이. 무기력해진 채 그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운명론일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변해요. 매 순간 바뀌어요.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이 어떻게 운명론이랑 같이 성립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삶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유의지로 지금 키 한 10cm 키워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난 여자가 되고 싶어. 어떤 부사관 친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이 되고 싶다고 했던데 그러면 뭔 수술까지 받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짠 하고 여자가 되면 되지. 안 돼요. 자유의지로 근데 소화시키는 거 자유의지로 못 시켜요. 늙는 거 자유의지로 차단 못 시켜요. 자유의지로 귀를, 자유의지로 이 소리를 안 들어보세요. 이거 못해요. 자유의지로 이 소리 안 들리게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각에는 스님 저는 오늘 아침에 절에 갈까 말까 하다가 군복이 없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내가 가야 되나 막 갈까 말까 하다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고민 하다가 결국엔 내 자유의지로 딱 선택해서 절에 왔는데요.
생각하니까 자유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자유주의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을까요? 내가 의지만 내면 무조건 그 자유주의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오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밤새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아침에 딴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수에 오려고 왔는데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하다못해 이런 일도 있어요. 어제까지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까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준비 다 해놨어요. 준비 다 해놓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딴 데 가고 싶어. 아니, 그래서 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절에 안 오면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아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정말 중생의 분별심은 정말 끝도 없구나 싶었던 게, 죽을 듯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생각이라는 게. 그걸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대학교 때, 그 당시 수련대는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불교에서 하는 수련대는요, 지금 같은 수련대가 아니었고요. 이런 정말 가가지고 정말 좋은 말씀 듣고 행복하고 내 괴로움을 해결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고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고행하는 곳. 가자마자 3,000배 해야 됐고요. 막 6, 7시간 동안 3,000배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막 고행하고 연불시키고 막 7시간 앉아가지고 막 금강에 독송시키고 다란히 막 108도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시키고 막 정말 고행 위주의 그런 수행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내 안에서는 내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해야 되라는 생각이 당위성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저는 막 방학 이럴 때마다 늘 수련대를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되게 힘든 수련대 거기를 이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제 스스로 가야 돼 하고 그냥 계속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갈까 말까 고민 하면서 그래도 가야 돼 막 수백 수천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힘든 곳이니까. 근데 야, 신기한 게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야. 지금 8시 출발을 8시 해야 거기 시간 맞춰 도착할 수 있는데 8시 되기 직전까지 정말 계속 간다 만다가 막 계속 생각 왔다 갔다. 와, 정말 돌아버리겠대요. 진짜 이 생각이란 놈이 정말 미친놈 같더라고요. 정말 얘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주로는 대부분 그런 데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안 갔어요. 야, 그러니 이처럼 우리 생각은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불교는 연기법이라 그러잖아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러죠.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왜 왔겠어요. 죽으라고 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안 되면 못해요. 내가 죽으라고 옛날에 사귀던 남자 쫓아다니고 사귀던 여자 쫓아다녀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지만 내가 죽으라고 한다고 됩니까? 죽으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되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집착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저 사람이 별로로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집착하면 오히려 그 집착한 것을 얻기 힘들어요. 내가 죽으라고 노력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근데 야, 제가 아무리 막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야, 저 사람은 나 말고 나랑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그렇게 막 그냥 10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길래 애는 안 되겠다 다 포기하고서 난 딴 사람이랑 이제 연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걔가 내가 좋다고 쫓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즉, 내가 시절인연이 아니면 죽으라고 하려도 안 되고, 이상하게 또 시절인연이 되려면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온 우주가 갑자기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는 무수히 많은 이제 군인분들, 장교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제 진급 시즌이 내 돌아올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진급 안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모든 계급이 다 있고 하니까. 그러니 매년 그 고통을 같이 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진급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분들의 괴로움을 참 이게 다 함께 이렇게 늘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이런 일들이 꽤 오래 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야,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아요. 진급 되려고 정말 무진 애를 쓰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정말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싶을 것까지도 막 다 해봤는데 야, 정말 안 되려니까 죽어도 안 되대요.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다양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것까지 해봤다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안 되다가 정말 다
다 포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가, 여기서 내가 이제 쉽게 말해 경력 쌓아가지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 너는 돼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거기서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안 됐으니까 너는 이제 끝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어차피 안 됐으니까 너는 좀, 혹은 누구한테 좀 밉보여가지고, 상사한테 밉보여가지고 저 안 좋은 데로 만약에 갔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나는 저 외부로 좌천된 데다가 난 이제 뭐 거기서 이미 터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난 이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완전 다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됐다는 거예요. 완전 다 포기했는데 되더라. 이런 일들도 생겨요.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런 일이 더 일어났고 저서 저런 일이 일어났고 희한하게 곳곳에서마다 내가 막 되려고 하려니까 뭐든지 다 도와주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인연 따라 시절 인연이 맞으면 저절로 인연이, 인연이라는 것은 하나 두 개가 맞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인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적인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불교는. 즉 우리는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게 어떤 원인으로 생겼을까를 찾잖아요. 기어이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실패했어, 망했어 이러면 얘가 왜 망했지? 아,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시험을 못 봤다. 그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을 원인이라 생각해 선생님 바꾸면 되겠지. 선생님 싹 바꾸면 되겠지 생각해. 이게 이 원인이 A라는 원인이 B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왜 병이 났을까? 그 음식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음식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A라는 원인 하나가 B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A라는 원인이 가져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게 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 근본 원인. 사실 가장 큰 원인을 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중중무진의 연들이 작용을 해요. 선생님이 나빠가지고 시험 못 받겠어요? 지가 IQ가 안 좋거나. 심지어는 그 엄마가 이 선생님이 나빠서 그래! 이랬지만 선생님이 나빠서 그래! 라고 했던 그 엄마가 그 엄마 머리가 안 좋아서 그 자식을 그렇게 나게 해줘서 그랬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중무진 연기라고 해서 그 무수히 많은 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연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서 그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저놈이 잘못이야. 저것이 잘못이야. 저것 때문에 이랬어. 이러면 내가 죄의식을 덜 느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화살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생각이라는 구조 자체가 A라는 원인이 B라는 결과를 만들었어라는 그거를 만들어내길 좋아해요. 회사에서도 전부 다 회사가 실패했으면 원인 찾아. 원인을 기어이 찾잖아요. 맞든 틀리든. 근데 그게 무조건 100% 찾을 수 있을까요? 중중무진 연기의 세계 속에서 그걸 100%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똑같은 일을 결정을 했어도 예를 들어 CEO가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 있었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들이 이 결정을 해서 실패했어요 그러지만 그 결정을 했어도 그 아들이 아니라 딴 아들이었으면 됐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즉 무수히 많은 인연관계 속에서는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수히 많은 인연관계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스님 아닌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내가 본문을 듣고 싶어서 들었고 내가 찾아 들었고 아니면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하나를 다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볼 수 없지만 대충만 따져보더라도 저 유튜브로 법상스님 법문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법륜스님 전문직설 듣다가 또는 뭐 불교 방송 듣다가 뭐 BTN 듣다가 뭐 아니면 또 뭐 찾아 듣다가 심지어 뭐 명상 채널 보다가 아니면 나는 이 관련된 것도 아닌 다른 뭐 마음 관련된 뭘 찾다가 뭐 예를 들어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연관 동영상을 보다가도 대부분은 그냥 버려요. 안 들어와 봅니다. 근데 내가 굳이 그거를
클릭하고 돌아보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더라도 한 3분? 내가 3분 들어보고, 아니면 그냥 또 버려요. 꺼버리죠. 대부분은. 대부분 그렇죠. 요즘 같이 3분이면 틱톡 같이 무슨 몇 초 안에 사람을 웃기게 하든지 재밌게 하든지 뭐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근데 이렇게 1시간씩이나 이런 얘기를 해대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로 채널 돌려버리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내가 난 죽어도 안 들을, 난 죽어도 종교는 관심 없어, 죽어도 스님 말씀 나 이런 건 안 들어 원래 이러던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기고 어디서도 답을 얻을 수 없고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이런 간절함이 있던 사람들, 그런 괴로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옛날과 마음 자세가 다르게 듣게 되니까 더 간절하게 듣게 돼요. 즉 그러한 인연들이 모여지니까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안 들었을 텐데. 또 조금씩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불교를 조금 공부하다가 조금씩 성숙해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고, 너무 괴로우니까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그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영상 하나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이 영상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채널 휙휙 돌아가잖아요. TV 보다가도 채널 그냥 휙휙휙 돌아가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유의지로 한다고요? 자유의지로 길을 걸을 때 자유의지로 왼발을 들고 오른발을 내리고 오른발을 다시 들고 내리고 이걸 다 자유의지로 할까요? 여기서 딱 마음만 내서 딱 출발만 하면 집에까지 저절로 가 있어요. 내 발에 신경 안 써도 그냥 지가 알아서 가요. 전자동으로 일어나요. 이게 인연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무수히 많은 인연들, 업식들, 경험들, 이 무수히 많은 경험치들이 내 안에 이 우주법계, 이 온 우주 전체에 다 종중무진으로 쌓여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무슨 뭐 아레야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식의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런 뭔가가 따로 없지만, 즉 우리는 그런 무수히 많은 습 따라 자동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의지로 나는 결정했어 하지만 그 결정 왜 내렸을까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치 가지고 내려요. 부모님이 도적대 도목이었다, 아니면 부모님이 늘 욕을 하고 늘 남들 시비 걸고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이런 부모님 밑에 자랐다, 그럼 동일한 상황에서요 욕 먼저 나가고 화부터 내고 이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자식은. 근데 부모님이 늘 어디서도 자비롭고 남들을 돕고 자비심을 베풀고 이런 부모님 밑에 자랐다, 그럼 그 경험치가 쌓여서 이 아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화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자동반사적으로, 이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쓰잖아요. 연예인들이 내가 이거 한 방으로 내가 떠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길을 쓰잖아요. 절대 못 떠요. 내가 이 회사 가서 정말 주목받아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가지고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빵 터져야 되는데 이 노래를 내가 해가지고 대명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만든다고 그 명곡이 만들어질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모든 것들은. 근데 일어나는 거에다가 내가 개입이 돼서 잘해야지 이러면 이게 이제 어긋나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개입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라는 막 아상, 아집이 막 개입되니까. 이처럼 사실은 많은 일들이요. 수많은, 그게 이제 업이라는 거예요.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업에 따라서 수많은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이 내 경험치만이 모인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착도 없이 그냥 탁 마음 놓고 이제 딱 발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높으신 사장님, 회장님 다 오는 데서 내가 이 발표만 잘하면 정말 내가 뜰 수 있고 내가 진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리고 집착도 났어요. 그 내가 이제 발표만 하면 나는 이제 끝난다 이제 이 생각하고 발표를 딱 준비 다 했는데 발표 시작하기 1분 전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캔슬되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갑자기 아침에 회장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못 오게 돼가지고 캔슬이 되든지,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연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착착 맞아줘야 그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 일이 일어나요. 내가 물 한 모금 이거 하나 먹는 것조차 그냥 먹고 싶어 먹는다, 내가 입으로 그냥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물 갖다 주셔서 먹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물 하나가 여기까지. 이 물을 정수기를 만든 사람, 정수기 만든 회사에서 무수히 한 노력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져온 저거를 제가 먹고 있는 무수히 많은 수백, 수천, 수조 전 우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이러한 무수한 인연 따라 바뀌어요. 내 마음도 나는 이렇게 하려고 결정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 순간의 미묘한 상황 따라 갑자기 그거 아닌 다른 일이 번복되기도 해요. 제 아는 친구 녀석은요, 나이가 꽤 오래될 때까지,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여기저기 막 청첩장 돌리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신이 나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만 잠깐 있었다가 청첩장을 받고 나서 또 한 몇 년 못 만났죠. 근데 한 3, 4년이 지났나? 제가 또 이제 그 비슷한 친구들이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보고서는 아, 결혼 생활 재밌어? 자식은 낳았어? 이때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더라고. 그 제가 갑자기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말을 좀 돌리고서는 왜 이랬더니 야, 그 결혼 파토 났잖아. 아니 청첩장까지 돌리고 얼마 안 남았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한 이틀 전에 결혼이 깨졌어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즉 우리는 내가 자유의지를 일으키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라는 자아가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산다. 내가 내 뜻대로 산다. 이렇게 하지만 내 뜻대로 된다기보다는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인연 따라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나는 그 순간 인연에 반응하고 또 그 순간순간 내가 인연 속에서 내가 또 하나의 인연으로서 그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인연의 하나예요. 나도 그 하나로서 이 세상을 같이 바꾸고 있고 세상을 같이 변화시키고 있고 이 세상을 공동 창조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 창조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진실은 이게 이렇게 자유지가 없다 이러니까 되게 공허하고 야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이렇게 하기 쉽겠지만 다행히도 개체적인 자아라는 이거의 자유지는 없는데 다행인 것은 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유의지를 일으킬 만한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아가 진리라 그러잖아요. 무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나예요. 아 이거를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자꾸 헷갈려해요. 자, 이 불교계에서도 이건 2500년 이어온 딴지입니다. 이거는 하, 난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금 불교계 안에서도 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참 너무 당황스러워요. 무화가고 참나입니다. 무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참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말이에요. 말에 걸리면 안 돼요. 참나라는 거 본래 없습니다. 참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지금 이대로가 다인데 참나라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참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차라리 해탈, 그냥 열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목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해요? 그냥 알아차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참나가 어딨냐면서 불교계에 참나 얘기하는 사람 막 엄청나게 깨고 선사스님들을 엄청나게 막 심지어는 막 심한 얘기까지 해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깨는데 그러면서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 알아차리는 게 이렇게 있지 않은 이렇게 알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참나는 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알면 된다. 늘 매 순간 깨어 있어라. 매 순간 이렇게 알아차려라. 저절로 알아차려진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나? 이게 아는 뭔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자아가 있어도 그 자아가 있는 내가 괴로운 일이 생겨도 괴로운 일이 생긴지 알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즐거운 일이 생긴지 알고 그 당연히 저절로 알잖아요.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아픈 놈은 이 놈이 난 줄 알면 아픈 놈일 때 괴롭고 행복할 때 즐겁고 괴로울 때 괴로워요.
나는 행복과 괴로움의 내용물에 쫓아가서 괴로웠다 즐거웠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를 아는 놈이 있고 즐거울 때를 아는 놈이 있어요. 제가 이 비유를 드는데 서울까지 갈 때 기차 타고 갈 때 기차 바깥에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바깥에 풍경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러고 어떤 풍경은 인상 찡그리잖아요. 바깥 풍경은 그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근데 우리는 바깥 풍경만 보고 왔으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근데 바깥 풍경을 보기 이전에 먼저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있어요. 이 유리창. 이 유리창은 바깥 풍경 좋을 때 나쁠 때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울고 웃지 않아요. TV를 볼 때 TV 내용은 우는 내용도 있고 즐거운 내용도 있고 괴로운 내용도 있지만 스크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탕으로 배경으로. 스크린이 없으면 TV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삶이 이 바탕 배경, 이걸 뭐 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굳이 말하자면 뭐 참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보는 놈 뭐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러나 거기 걸릴 필요는 없지만 그런 더 근원적인 즉 이 삶 전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연기법 전체가 온 우주 전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배경에 여러분의 진정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불생불멸하는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하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이걸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은 하지만 자유의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잖아요. 자유의지로. 그게 무슨 자유의지예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자유의지가 무슨 진짜 자유의지예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뭐에 따라? 인연 따라. 그럼 자유의지가 아니라 인연법 아니에요? 인연법? 그냥 인연법을 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연법 전체가 인연법을 만들어낸 조물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법 전체가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하나의 바탕 하나의 배경에서 이걸 뭐 굳이 말한다면 진정한 참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은 이 몸의 주인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전체로서의 하나인 이 하나의 자리 그 자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실체가 없는 주인공, 그래서 주인인데 공하다. 그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인인데 그런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뭔가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컵도 보잖아요. 좋은 일도 보고 나쁜 일도 봐요. 이 컵을 보는 것과 이 몸을 보는 것과 이 생각을 보는 것과 느낌을 보는 것과 의지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나야 이러잖아요. 내 몸이 간지러운 걸 보면은 내 몸이 아파 간지러워 이러잖아요. 바깥에서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그걸 보고 넌 바깥이야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이거나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대상 몸도 대상이잖아요. 생각도 대상이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 그 느낌 내 느낌 아니에요. 우울한 느낌 이게 내 느낌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운 느낌 내 느낌 아닙니다. 나는 그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있어요. 늘. 이 보고 있는 놈은, 보고 있는 자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봄, 하나의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 현상 세계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 현상 세계에서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놀이만 평생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현상 세계의 수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놀이들 좋은 놀이 나쁜 놀이에서 좋은 놀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전체가 그야말로 하나의 놀이였구나 진짜 놀이였구나 진짜 놀인 줄 알면 심각할 일이 없어지죠. 심각할 일이 없어 삶의 모든 것이 심각할 일이 없어집니다. 늙어가는 거? 재미나게 늙어가는 거예요. 재미나게 아파지는 거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삶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인연 따라 내가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이것이 바로 그 진리의 현현이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 진리고 진실이에요. 나에게 가장 완벽한 진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완전히 문제 없는 순간, 괴로움 없는 순간, 일 없는 순간이 언제냐?
지금 여기 완전히 생각을 완전 내려놓고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 자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여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이것과 같이 있어야지 둘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이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내가 있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 속으로 확 뛰어들어서,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서, 소금 인형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냥 바다가 소금이고 소금이 바다 인형이 되도록, 내가 이 현실이라는 삶이라는 바다 속에 완전히 뛰어드는 거예요. 나라는 걸 따로 내세우지 않고. 그럼 지금 이대로에 이렇게 있게 돼요. 난생 처음으로 쉬게 돼요. 대휴헐처 이렇게 변했어요. 크게 한번 쉬는 자리. 정말 진심 아, 이 자리에서 비로소 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완전히 쉬게 될 때, 그때 그런다고 쉬지만 모든 걸 다 합니다. 응무소지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고 다 살아요. 오히려 일반 생각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망상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족족 힘을 지닌 행동, 힘을 지닌 말,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해요, 사실은. 근데도 한 바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일어나는 거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구나. 나는 그냥 재미난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아닌데 그냥 이 개체적인 자아라는 재미난 연극을 하고 있구나. 늘 관람객에서 그 주인공을 보는 자가 돼요. 주인공을 보는 자는 관람객은 주인공이 운다고 해서 그렇게 울지 않아요. 잠시 동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거 하나가 어떻게 사는지 즐겁게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이 삶이 삶 전체의 배경 그것이 진정한 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한 마음 하나의 우주 하나의 부처 일불승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하나의 진실한 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온 우주가 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 괴롭게 했어요. 누가 날 공격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날 죽일 수 없습니다. 누가 날 물들일 수 없어요.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개체적인 자아라는 의식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착각일 뿐이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이었는데 좀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